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짠캠핑의 짠민입니다. 오늘은 여름 캠핑에서 굉장히 중요한 캠핑 용품 중에 하나죠. 바로 이 서큘레이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품은 빅큐브의 사일런스 070이라는 제품입니다. 바로 요 앞에 있는 제품인데 오늘 왜 두 가지를 가져왔느냐,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빅큐브에서 두 가지 제품을 보내주셔가지고 색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 가지 제품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 사일런스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이 일단 사일런스 070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제품 맞습니다. 소음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하얀색 제품이고요. 아,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본체가 이렇게 있고요. 아,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네, 이렇게 있고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삼각대를 여기다가 꽂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삼각대 C타입 전선, 이거 육각렌치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게 왜 필요한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네. 삼각대를 한번 열어볼게요. 삼각대에 또 이런 비너가 또 들어있네요. 비너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파프 펜으로 사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열어서 걸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카라 비너를 넣어주셨어요. 네, 굉장히 이런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삼각대를 한번 체결을 한번 해볼게요. 삼각대 체결은 이런 볼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체결을 하는 볼트를 여기다가 체결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제 삼각대를 이렇게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각 렌치의 기능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서 삼각대의 이 부분을 조여주면서 이 삼각대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이 텐션을 더욱더 강하게, 네,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헐렁헐렁해진다 이럴 때 렌치를 활용을 해서 조여주시면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이 타이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렌치를 따로 포함을 해서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보면은 어느 정도 헐렁헐렁해지는지 한번 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헐렁해졌다가 이제 만약에 조절을 해서 나는 이 고정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삼각대 밑에 이런 미끄럼 방지 고무 파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하지 않게 미끄러지면서 선풍기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세심한 부위 삼각대에도 써 주셨고요. 그리고 버튼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세 개가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타이머, 그리고 중간에는 라이트. 빛깔은 하얀 빛으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조명까지도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선풍기의 조절은 3단계로 해서 1단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1, 2, 3단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번개 표시는 충전에 대한 불빛입니다. 충전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완충이 됐을 때에는 파란 불빛으로 완충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얀색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제가 한번 틀어놓고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는 회색깔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고요. 열어주고요. 짠. 자, 회색깔도 굉장히 예뻐요. 약간 유광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움을 좀 나타냈고요. 그리고 팬이 다섯 개입니다. 팬이 다섯 개가 되어 있는데 바람도 더 세진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리고 빅큐브 이 사일런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척이 굉장히 좀 편하게 간편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이 뚜껑을 안식의 방향으로 약간 돌려주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 세척이라든지 이런 걸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물티슈 같은 거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이 앞부분이 이렇게
분리가 잘 되고 체결도 쉽게 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캠핑용으로 쓰다 보면 이게 굉장히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척을 잘할, 이렇게 편하게 잘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라이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지금 굉장히 낮이에요. 낮이고 이제 그늘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한낮이기 때문에 이제 불빛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지금 한번 보시면 1단, 2단, 3단 이렇게 불빛이 정말 선명하게 잘 보이시죠? 지금 낮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밤에는 이 서브 조명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화장하시거나 이럴 때 화장대 앞에다가 이제 화장 조명으로 쓰실 때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화장을 하실 때에도 많이 쓰신다, 이런 조명을 활용해서 화장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뭐 야외에는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선풍기, 서큘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디큐브 사일러스 070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각도 조절이 굉장히 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높이까지 하늘 위까지 90도 이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그런 제품들은 많지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목의 각도 조절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디큐브의 사일런스 070은 10,000mAh의 고용량 KC 인증 배터리를 사용해서 최장 36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이 될 시, 만약에 급하게 핸드폰을 써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고립이 되어 있는데 핸드폰이 방전이 되어 있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일런스 070은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아, 이 10,000mAh의 이 배터리가 보조 배터리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인풋, 아웃풋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풋은 충전을 이렇게 하는 곳이고요. 아웃풋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을 USB를 꽂으시고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꽂으시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그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캠핑용 뿐만 아니라 탁상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저소음이라서 선풍기 소음으로 고생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쪽 다 최상으로 해놨지만 소음이 사실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야외에 나와가지고 사실 들리는 소리, 약간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새소리도 들리고 약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야외에서 들리는 이 소음 정도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지만 사일런스의 이 소음이 적다라는 이 장점이 빛을 바라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취침하실 때 댁에서 조용히 바람을 쐬고 싶으실 이때가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소리가 굉장히 저소음이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일을 보실 때 방해가 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예민하신 분들, 이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께는 정말 최적화된 그런 서큘레이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라 비너를 증정하기 때문에 텐트라든지 파프의 서큘레이터로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뒷면을 열어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파여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걸었을 때에는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삐뚤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일런스 070 런치 기념으로 이 디큐브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디큐브 사일런스 파우치를, 이 만원 상당의 파우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빨리 주문하셔야 돼요. 할인가로 4만원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00mAh의 이 서큘레이터를 4만원대로 지금 판매를 하는 데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서큘레이터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가성비 높은 그런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사일런스 070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 좋고 LED 전등 있고 파프펜으로 쓸 그런 비너까지 제공을 하면서 지금 선착순 1000명에게 추가 10,000원 상당의 이런 백까지 제공을 하니 가성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달려가십시오. 1000명입니다, 1000명. 자, 그럼 짱캠핑은
더욱더 좋은 캠핑용품과 함께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밥!